왜 남의 도시락을. 나가요. 해장국 잘하는지 말아요. 어서요. 안 드세요? 술 처음이죠? 또 사람 무시하네? 저 술 잘 마셔요. 정말이에요. 속고면 살았나? 주량이 얼마나 되는데요? 네? 어젠 그래 보이지 않던데. 꼭 술 처음 마셔보는 사람 같았거든요. 앞으로 맞서는 보더라도 술은 많이 마시지 마세요. 아,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럼 어제 절 다른 남자 앞에서 취한 모습 보기 싫어요. 이네 씨. 강 선생님이었어요? 어제 나 바래다준 사람이? 누구 마음대로요? 제가 어제 그렇게 해달랬어요? 이네 씨, 그건 강 선생님, 어제 제가 한 질문에 대답 안 하셨죠?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거면 그 질문에 대답부터 하고 하세요. 어쩌다 박상화 교장 꼴이 이렇게 됐냐. 아유. 그래. 지금 와서 집을 따로 나온다 그러면은 김 주사님이 실망이 여간이 아닐 테고. 그렇다고 그냥 들어가. 아유, 아니야, 아니야. 지금 들어가봤자 분명 하긴 어머니 뿐일 텐데 뭐. 아이고, 아이고. 교장 선생님! 아이, 마침 딱 만났네. 아, 집에 전화해봤더니 아직 안 오셨다고 해서 이 마침 궁금하던 탐인데 아까 퇴청하신 거 아니에요? 예. 갑시다. 네, 깜빡했네요. 이래서 저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런가 봅니다. 아이, 무슨 그런 숭한 소리를 해요? 아니, 내가 오늘 이 숙직 당번인 걸 지졌어요. 아니, 어제 숙식 쓰신 거 아니에요? 그게 저 오늘 같이 일한 지웅 씨가 우리 집이 제사라네요. 저 꼭 좀 봐달라고 신신 당부를 했어요. 전별 씨야. 아유, 늦었다. 나 가요. 예, 갑니다. 간지라. 그거 참 이상하게 구시네. 그래갖고 땅이 꺼지겠니? 이모님 나오셨어요? 왜 그래? 장사 적잖은 거 하루 이틀 다니고 무슨 고민거리 있어? 아니에요. 지난번에요. 지난번에 뭐? 지호방에 들어올 분 있다고 하셨잖아요. 점잖은 분 한 분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세요? 혹시 저도 아는 분이세요? 예. 그 얘기는 벌써 물 건너갔어. 예? 왜요? 그 양반 아주 고대광실 같은 집으로 들어가셨어. 그런 양반이 우리 집 같은 데가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니? 지금은 한가하네. 바쁘면 전화해라. 야, 처방에 드릴 테니까 내려가면서 받으시고요.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고. 네, 잠시만요. 네. 이노가.
아니, 인수 전화를 왜 오빠가 받아? 그랬구나. 어디가 아픈데? 좀. 근데 인수 아픈 건 어떻게 알았니? 그냥 출근 안 했다니까 그래서. 많이 안 좋은 거야? 정확한 건 나도 잘 몰라. 학교가 가봤는데 뭐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안정을 좀 취하고 있나 봐. 학교한테 전화 한번 해봐. 학교 전화번호 가르쳐줄까? 아니야. 그럴 거 없어. 저기 인수 집 전화번호 좀... 어? 오빠도 모른다고? 알았어. 내가 바쁜 사람 붙들고 말이 길었다. 끊을게. 아니 왜? 이 처제가 어디 안 좋아? 아 깜짝이야.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? 놀라긴. 누구랑 통화한 거야? 하긴 오빠요. 인수가 그 병원에 있어요. 그랬어? 난 까맣게 몰랐네. 나도 우연히 알았어요. 저때 지호 다쳤을 때 갔다가. 이거 진작에 알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. 난 그냥 당신이. 아, 사람도 참. 아, 세월이 얼만데. 아, 참. 근데 저 인수 처제 또 왔었어? 네. 그건 왜요? 어제 지훈이가 한 얘기가 마음에 걸려서 또 만났나 해서. 또 왔었구나. 그 애들도 또 만났나? 그랬나 봐요. 여보, 저기 내가 인수 처제 한번. 예? 당신이 왜요? 무슨 말씀하시게요? 아니 그냥 그 처제 생각이 뭔지. 그럴 필요 없어요. 아 예, 어서 오세요. 예, 뭐 드릴까요? 해장 볼게요. 예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.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. 선생님, 윤 회장님 오셨는데요. 오늘 정기검진 받으신다고. 아 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세요. 이분 먼저 좀 봐드리고요. 저기. 이거 갖고 밑에 내려가서 약 받으시고요.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시고요. 예. 아이고. 다른 의사분들이라도 와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부원장님 혼자서 어떻게 양쪽을 다 봐요? 한번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, 뭐. 원장님께서 물으시면요. 뭐 스테이션이야 내선에서 커버가 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병 가졌다고 하세요.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. 오빠가 왜 여기 있어? 뭐야, 인수라 진짜 씨를 통으로 바꾼 거야? 부원장님, 그럼 빨리 오세요. 윤 회장님 기다리는 거 무지 싫어하는 거 아시죠? 알았어요. 그럼. 어머, 오빠, 쟤 버릇 좀 가르쳐야겠다. 어떻게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냐? 오빠가 너무 받자.